치맥의 향기 블라인드 댕글 뭔 똥글인지 보죠. 아르거스에서 최강을 하러 9시 40분쯤에 갔습니다. 로그인했더니 냥꾼 두 분이 최강 중이셨고 저도 돌아다니기 시작한 지 딱 두 분 만에 냥꾼 분이 가시고 두 마리 젠을 잡으시길래 좀 떨어진 곳에서 두 마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잡던 걸 같이 치시고 룻을 하길래 그냥 쳤나보다 했어요. 그래서 뒤돌아 다른 곳으로 먼저 갔고 한 마리가 젠이 되어 잡고 있는데 또 치는 겁니다. 룻 해주겠거니 잡고 갔는데 그냥 말에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채팅으로 룻 이라 쳤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최강을 못하게 말이죠. 그래서 따라가면서 어이 라고 불렀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길래 기수로 루타고 하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저에게 욕을 하네요. 아 이게 최강이라서 그 바실리스크는 최강을 루팅을 해야지 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가잖아. 제가 와우를 잘 알지 못해도 와우 어릴 때부터 라이트하게 접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처음이라서 글을 올려봐요. 저도 욕한 건 잘못이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룻 타고 가라고 장난하냐? 뭐 하는 거죠? 개병신 새끼네. 와우 하면서 이런 개병신 처음이다. 같이 하지 말자. 룻 어이야 쓰라리 반발이야 새끼 해줄게. 희한한 친구들 많아. 희한한 친구들 많아. 룻 룻 어이야 내 속꿈만 기대. 뭐 루틴 그 체험하는 입장에서 짠다겠지. 이거 딱 미성년자들 성인들에 대한 맞죠? 어이 물결표 루테라. 너이 크리비크리님 1000원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땡큐. 재밌는 글귀 많아. 뭐지? 이 나는 병신입니다. 욕을 내주세요 라고 라는 듯한 글은? 그럼 이분 상황이 좀 이제 자기 피해 의식이 과잉된 분이 있어요. 약간 그런 쪽이네요. 일부러 최강 못하게 하고 멀리 사라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부러 아 저 새끼 최강 못하게 해야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몸이 달라붙으니까 뭐야 이거 딱 치고 그냥 가는 거겠지. 병신인가? 쟤네가 네가 최강을 하는지 안 어떻게 알아? 네가 기수로 죄송한데 제가 최강을 해야 되니 몸을 루팅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다짜고짜 반말 짓거리 욕하니까 그냥 하는 거지. 지금 내가 너한테 이렇게 욕 짓거리하고 반말하면 기분 좋냐? 지밖에 모르는 놈이네. 글을 못 읽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인 건지. 같이 체강하는 사람이라고요? 급식 새끼야. 아 같이 체강하는 사람이래. 하루에 두세 시간씩 같이 체강 자리에서 같이 한다고? 병신아 뭐라는 거야? 그런 글이 어딨는데. 나가서 일자리 좀 알아봐라 페인 새끼야. 레이드도 하나님께 방구석에 처박혀서 최강이다고 그거 갖다 팔아가지고 먹고 사냐. 나는 자영업자라 괜찮아. 너나 백수생활 정리해야지. 참 희한하게 싸우네. 무식한 게 자영업하면 잘 되냐? 미안한데 나 로펌에 있어. 로펌은 또 어디야? 로펌 여긴 어디야? 로펌 뭐 좋은 곳인가봐. 로펌 대기업 등록. 오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회사. 아 배 터지겠네. 로펌에 다니는 수준이 아닌데 쿠라는 일기장에 쓰고 끼케야 월급쟁이 수준 같은데. 월요일이라서 짜증나지? 화장실 가서 시간 떼고 담배 한 대 펴. 그리고 장사는 잘 된다. 너보단 잘 볼 거야. 허언증 게시판인 줄? 월급 받아도 너보다 많이 벌 것 같은데? 나는 골드 사서 쓰는데 너는 최강에서 버는 수 너보다.
자영업자란데나 봐. 너무나 많이 벌어 급식아. 공부해라. 백수생활 면에서 효도해라. 그만해 급식 중아. 수준이 딱 고딩 수준인데 점점 난독인가? 크크. 자꾸 백수거리대. 그래 까짓건 백수해줄게. 근데 골드는 사서 쓰자. 무슨 최강이냐? 거지도 아니고. 그냥 병신이라 생각하고 답을 안 하마. 응 거지야. 두 명의 초딩인 것 같습니다. 후방 너무 유치하다. 이거 미성년자 딱지 된 성인들에 대한 맞죠? 로펌 경비원. 로펌 경비원이랑 최강을 자영업이라 생각하는. 최강이 자영업이래. 최강을 자영업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랑 싸우는 듯한 대화 수준. 글쓰기한테는 욕도 키보드가 아니라 그냥 귓구멍에 때려박아도 된다. 끼리끼리 노네 그냥 크크. 최강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죠. 입에 걸레 물고 하네요. 님 인성부터 좀. 같이 최강하는 사람이고 오히려 그냥 가길래 알아서 욕했네요. 욕한 건 저도 잘못이죠. 야 뭐 최강 이거 얼마나 한다고 이거. 자존심 문제인가? 남자의 자존심이란 룰루 너희 룰 타고 하라고 장난하냐? 뭐하는 거죠? 개 병신 새끼래. 같이 하지 말자. 아 배 아프잖아 웃어가지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병신 같은 게 같이 최강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처욕하고 차단이 당하는 게 뭘 자랑이 나올림? 글 쓰는 수준이 끄끄. 거리는 것이 로펌이 아니고 급식 같은데 열받아서 올린 거고 자랑은 아니고 나도 욕한 거 잘못이라 써놨어. 그만 끄끄거려라. 급식 티 너무난다. 그만 끄끄거리래 얘들아. 너 하는 꼬라지가 졸라 웃기잖아. 끄끄끄끄. 욕해놓고 차단당하고 욕해달라고 글 싸지르는 꼬라지가 끄끄끄. 몇 살이냐? 한 50 먹고 그러고 다니냐? 정말 너희 부모님이 불쌍하시다야. 끄끄끄. 우리 부모님 골프 치러 해외 놀러 다니시오. 끄끄. 자영업해서 부모님 호강 좀 시켜드려라. 최강 열심히 해서. 그래 그러고 싶겠지. 이모티 이모콘티 쓰면서 끄끄거리는 수준 참 에휴. 응 니 수준. 자삭하시길. 한 사람 묻으려다가 님이 묻힘. 사사기 올리려면 님이 잘못한 게 없어야 함. 괜찮아요. 호화호 안 하면 그만이죠. 이야 그럼 너 최강에서 벌던 최강에서 벌던 너는 어깨 벌려. 제발 하지 마요. 같은 게임하는 나도 수준 격화되는 것 같아요. 아 최강이 돈 좀 벌리나 보다. 나도 최강 내놨까? 젤리 자영업자 신고해야겠어. 최강 좀 해야겠다. 최강 좀. 와 이런 자기 욕해달라는 글은 또 처음 보네요. 변태인가? 지가 최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말도 짧고 병신인지기인가? 최강 하던 사람이 루스하고 그냥 가면 고의로 그런 거지요. 어이 씨발 놈아! 사사계가 자수계냐? 병신이네 같이 하지 말자. 님이 그 사람인가요? 그래 병신아 같이 하지 말자. 병신 새끼야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좀 알아먹어라. 밥은 먹고 다니냐. 댓글 보니까 글쓴이가 병신 같네. 뭔 자영업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요새 상황 정말 안 좋은데 잘 되나? 마인드 보면 잘 안 돼서 게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람 게임 접었으면 좋겠어요. 딱 리니지 각인데 갑자기 철괴 노고다랑 뼈셈 만들어 팔 때가 생각나네. 그 수준 말하는데 초면에 룻 하고 가라고. 반말 치킨 내뱉는 본인 수준은 참 알만하겠네요. 아 설마 최강하면서 몇 번 마주쳤다고 구면이라 생각하신 건가? 그런 논리면 이 글이 아무리 봐도 자폭글인데 제대로 읽은 게 맞나 싶어요. 자영업 하시고 와우 안 하면 그만이죠 하는 분이 최강은 꾸준히 하시려고 하시네.
님이 그렇게 프리하고 아주 라이트하고 미련없는 유주라면 제가 안 하면 그만 아님? 개웃기네요. 댓글하고 무슨 오졌다 진짜 끄끄끄. 라이트하게 자영업하시면 토큰이라도 팔아서 최강 제로 사시지. 와우 하면서 이런 개병신 처음인 듯. 이제부터 글쓴이가 화났나봐요. 댓글 안다네요. 시체를 채가하면 광석류가 나와요. 맞아. 바실리스크는 시체를 채가하면 광석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무두질이랑 똑같아요. 크크크. 글쓴이 존대 웃기네. 어디 모자란 새끼인가? 초딩도 니보다 생각해 살겠다. 자영업 채광. 광석을 파시는 분이네요. 최강 하면 거지란 소리가 상당히 거슬리네요. 열받으러 간 소리지. 여기 최강 지역 정말 암구역입니다. 제일 비매너는 같은 최강자인데 내가 치는 거 도트 발라놓고 루드 안에서 최강 못하게 하는 사람 정말 많음. 귀수로 루트 나가면 깊씹거나 한참 후에 와서 루트하고 최강해감. 비매너 많은 지역이에요. 저기가 최강하기 좀 빡센가봐. 자, 최강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무두질만 하거든요. 무두질 할 때 빡친 적 있어. 한 대 치고 루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아이, 귀찮네. 루트 안 무두질 안 해야지 하는데 그런 게 또 있나 봐. 오늘도 사색에는 거의 하나의 유머 게시판입니다.